올해도 할로윈이 다가왔는데 여기서 하나의 슬픈 소식을 전해야 한다. 무려 할로윈을 향해 해골형 운석이 지구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느낌표. 이 해골을 닮은 작은 천체의 이름은 2015테라바이트 145. 그 모습에서 죽음의 혜성, 거대 호박이라고 불리는 경우도 있고. 2015년 10월 31일 할로윈데이에 날아온 것으로부터 할로윈 운석이라는 것도 있다. 어쨌건 간에 해골 모양의 운석이 할로윈을 노리고 지구에 최접근하는 것은 정말 무섭다. 그리고 영국의 데일리 메일 9월 28일자에 따르면 올해 할로윈 직후에 다시 2015테라바이트 145가 지구에 최접근한다는 것이다. 그 직경은 700m도 있어. 만약 지구에 낙하하면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2002년에 지구에 가장 접근한 직경 300m 정도의 소행성 2001IBO에서도 프랑스를 통째로 날려버리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지만 이번 운석은 그 두 배 이상이다. 하지만 안심해도 된다. 나사위 예상은 11월 11일에 지구에서 2400만 마일, 약 3800만 km 떨어진 곳을 통과할 예정이라고 한다. 점. 덧붙여서 죽음의 혜성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그 모습만이 이유인 것은 아닌 것 같다. 도대체 어떤 일일까? 미국 애리조나주의 과학자 비슈누 레이디 씨가 설명하고 있다. 2015테라바이트 145은 약 6%의 태양광을 반사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금방 만들어진 아스팔트와 같은 정도의 비율입니다. 매우 어둡다고 느끼지만 전형적인 혜성은 3에서 5% 정도 밖에 빛을 반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비하면 밝습니다. 2015테라바이트 145는 태양열에 의해 혜성의 핵에서 방출되는 가스와 먼지층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은 혜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실상부한 사자인 2015테라바이트 145. 지구 충돌 가능성은 낮지만 나사위 예상이 완벽하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만일의 경우를 위해 최악의 사태는 가정해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덧붙여서 만약 세 번째의 최접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2088년 11월 1일이 될 것 같다. 정, 그때 다시 2015테라바이트 145의 끔찍한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이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반드시 채널을 등록하시고 알림을 켜주세요. 새로 영상이 등록되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